안녕하세요. 한조 바디의 트레이너 한조 김동호입니다. 몸짱 공식인데요. 오늘 몸짱 공식은 케이블을 이용한 윗가슴 운동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블 크로스오버가 아니라 어퍼 해서 올리는 케이블 크로스오버 동작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가슴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흉골에서 시작을 하고 쇄골, 2분의 1 지점, 그리고 우리 복부 바깥쪽에 있는 이제 늑골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작점이 기준이 되고 끝나는 지점은 위팔뼈의 대결절이라는 부분에서 끝나게 되는데, 이 부분이 흉골에 가까웠을 때 전반적인 가슴을 수축을 시킬 수가 있고, 당연히 늑골 쪽에 가까워지면 하부가 수축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쇄골 쪽에 가까워지면 상부가 수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속적인 긴장을 이용한 케이블 머신을 이용하여 오늘은 상부 가슴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걸 보면요, 이 윗가슴 운동할 때 너무 아래에 위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끌어올려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슴 운동을 했을 때 윗가슴도 윗가슴이겠지만 우리 근성류에 이 생긴 구조상 사실 이렇게 그냥 올린다는 거는 가슴 상부보다는 전면 삼각근에 대한 개입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두근 상부에 대한 부분이 같이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너무 밑에가 아닌 조금 더 이 위팔뼈가 이 수평한 지점에서 조금 더 내려가는 지점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윗가슴을 활용하기에 조금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윗가슴 운동을 할 때 확실한 거는 어깨 전면에 대한 개입이 크다는 점. 하지만 그걸 좀 더 줄이기 위하여 완전 밑이 아니라 수평보다 살짝 아래쪽에 위치하여 실행을 할 것입니다. 일단 제가 먼저 동작을 보여드릴 거예요. 자, 케이블은 지속적인 긴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은 상태에서 앞으로 나올 거예요. 자, 완전 아래가 아닌 약간 사선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흉골과 쇄골 안쪽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위팔뼈 이 대결절 부분이 흉골과 쇄골 2분의 1 지점에 가까워지면서 상부에 대한 수축을 극대화시키는 건데, 실상 우리가 케이블 크로스오버에서는요, 일반적인 케이블 크로스오버에서는 전반적인 가슴이 쓰이겠지만 상부도 안 쓰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개입을 시켜서 상부 쪽에 포커스를 두는 건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제 생각에는 초급자분들은 사실 이 운동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왜냐면 전반적인 가슴의 매스가 작을 테고 근신경의 발달도가 당연히 적을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윗가슴에 대한 활용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케이블 크로스오버나 벤치프레스, 덤벨 벤치프레스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매스감을 늘려주고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 때 지금 형태의 어퍼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진행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일반적인 가슴 상부 운동을 보여드렸는데 가장 많이 실수하는 동작은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우리가 벤치프레스에서는 견갑골이 후인하강된 상태로 패킹이 돼버리는데 그 가슴을 열어준 상태를 고정시키기 위해 견갑골을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견갑골이 자유롭기 때문에 실상 이렇게 뒤로 접었다가 아래로 내려서 고정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 가슴이 항상 열린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우리가 힘이 빠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등이 말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가슴보다는 어깨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주객전도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작이냐면, 자, 제가 오버해서 보여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게 분명 힘이 빠지면 이런 동작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저분들께서는 항상 이 어퍼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진행을 하실 때 가슴을 열어주고 웬만하면 그래도 어깨가 내려간 상태에서 끌고 올 수 있도록 동작을 만들어주시면 그나마 조금 더 가슴 상부에 대한 수축을 늘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케이블 크로스오버 할 때는 이 케이블 자체가 지속적인 긴장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조금 더 똑같은 무게로 강한 부하를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그립 자체를 멀리 보내주는 상태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 나는 힘이 빠졌다, 하지만 가슴 성부를 느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 무게에 대한 부분을, 중심을 조금 더 몸쪽에 가깝게 해서 짧게 짧게 가져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급자분들은 후자의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도 힘이 있다 라고 하실 때는 전자의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동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힘이 멀리 있는 상태에서 끌고 오면 더 강한 부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힘이 빠졌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무게가 몸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활용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큰 부하를 주지 못한다는 점. 멀어지면 더 강한 신장성 수축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똑같은 무게더라도 더 강한 부하를 줄 수가 있다는 점. 유저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 이런 식의 어퍼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잘 참고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한조 바디의 트레이너 한조였고요. 오늘은 몸짱 공식의 윗가슴 케이블 운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